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비딱지 성 공간부장입니다. 오늘은 암흑기사 성장기 15주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4주차에 5만의 탑 1층 사냥 최적의 세팅을 찾아보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스펙업을 했습니다. 아, 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5광에 성공을 했네요. 자, 그래서 물방이 1방이 떨어져서 128방이 되었습니다. 자, 장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나머지 장비는 뭐 기존과 동일입니다. 자, 스냅퍼의 방어 반지 러쉬를 했는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우리의 암흑기사도 반지 러쉬는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자, 이제는 다이아를 모아서 3 스냅퍼의 방어 반지를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쌍반지를 3 스냅퍼의 방어 반지로 만들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는 듯 합니다. 자, 틈틈이 다이아를 모아서 도전을 해봐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득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용의 계곡던전 3층 5시간 사냥이 되면서 신간의 투구를 획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간의 투구를 먹었습니다. 자, 68렙에 용의 계곡던전 3층도 5시간은 풀로 돌고 암흑기사는 정말 최고인 듯 합니다. 자, 금액이 큰 아이템은 아니지만 파템을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암흑기사를 하면서 소소한 득템의 재미를 또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게임을 하다 간간이 와이파이가 끊기면 용의 계곡 던전 1층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은 실현 던전 몽환의 섬, 용의 계곡 던전 3층, 1층 그리고 오만의 탑 1층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만의 탑 1층 최적의 세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오만의 탑 1층 사냥의 문제는 다구리였습니다. 자,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오만의 탑 1층을 더 이상 사람들은 많이 사냥을 하지는 않죠. 자, 문제는 입구에서 사냥을 잘 하다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몬스터들이 한꺼번에 몰릴 때가 문제였습니다. 자, 손님을 맞는 몬스터들은 이라시아이 마세를 외치며 저를 다구르를 때렸습니다. 자, 물약을 쉴새 없이 빨아댔습니다. 자, 죽지 않기 위해서 물약을 빨며 몬스터의 뚝배기를 내리쳤습니다. 자, 깨지렴 깨지렴. 자, 이 구간이 지나면 평화의 시간이 오죠. 자, 하지만 자동 사냥을 하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계속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자, 사냥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물약 먹는 타이밍을 최대한 늦게 잡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물약을 75%, 80%, 85%로 단계별로 사냥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다굴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자, 멀쩡히 잘 사냥하다가 몬스터들에게 몰릴 때 죽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75% 다굴 구간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자, 80% 구간은 반반이었었고 85%는 몰려서 죽는 일은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85%가 최적의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복적으로 사냥을 해봤습니다. 자, 하지만 사냥의 시간 편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 짧을 때는 1시간이 돌아갔고 많이 돌 때는 1시간 20분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1시간 10분 정도가 돌아갔군요. 자, 투사와 총사는 암흑기사보다 레벨이 높은데도 30분도 돌리기 힘든데, 자, 낮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암흑기사는 2배의 시간이 1시간 정도가 돌아갔군요. 자, 투사와 총사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암흑기사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겠죠. 자, 암흑기사의 질주는 멈출 줄 모르네요. 자, 물약 먹는 타이밍은 85%로 정했습니다. 자, 물약은 1650개, 강화초록 물약은 10개, 용기의 물약은 60개, 주문서 10개, 음식 10개, 흑마법 결착처 1000개, 블레스드 아머 20개를 가지고 사냥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1시간 정도 사냥이 되면 효율이 나오는 거죠. 오만의 탑 1층을 돌려오면서 오만의 탑 2층 주문서를 또 모아놨습니다. 자, 이제는 오만의 탑 2층을 도전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만 돌아가면 효율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주일마다 오만의 탑 사냥 시간이 초기화되니까 하루 1시간 10분 정도만 돌아가면 부담 없이 돌릴 수 있는 것이겠죠. 자, 15주차에는 오만의 탑 2층을 도전을 해보고 최적의 사냥 세팅을 찾아서 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